혼자 밥 먹는 거예요? 애기나. 아니, 어? 어? 네. 어쩐 일이야? 어, 아니, 요즘 한가해가지고 한번 놀러 갔어. 아, 죽는 거예요? 네, 안녕하세요. 양치승 형, 양덕승입니다. 아, 친형님이시구나. 나 언니. 약간 닮았어, 진짜. 안녕하세요. 저는 첫째 양윤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둘째 양소예입니다. 횟집은 한 오래돼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횟집을 여기 또 끝장나겠네, 여기. 아, 여기 또 빈 수족관 만들고 오시겠네요. 코로나19 때문에 체육관 문을 닫아서 사실 좀 시간이 좀 많이 있어요. 오랜만에 이제 형도 보고 조카도 보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지 걱정도 되고 해서 갔습니다. 혼자 밥 먹으러 가는 것 같아. 윤수 중학생 됐지? 교복 한 번도 안 입어봤어? 네. 아이고 중학생 딱 되자마자 그냥. 아 맞아 학교를 지금 못 가니까. 코로나19 여파로 각급 학교의 개학이 또 2주 미뤄져.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2주 더 미뤄졌습니다. 그러게. 아니 근데 그거 입고 학교 빨리 가고 싶지 않아? 아니요. 가고 싶지 않아? 학교 왜 가고 싶어? 소연은 어때? 학교 안 가니까. 좋아? 좋아? 집에 놀고 싶어? 놀고 싶지. 아, 노는 건 내가. 아니 소연이 내가... 어쩌고 지금 노는 게 너무 많이 놀았어. 실험해도 되겠다, 야, 소야. 아, 야, 실험해도 되겠어. 아니지. 아, 진짜. 아니야. 아, 하지 마요, 졸업을 할 바에는. 뭐, 저런 얘기하러 왔어요? 어, 뭐야. 형제한테 가가지고. 영어. 아니, 저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. 만나기가 싫었어, 나가서.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말을 해서 기분을 나쁘게 한단 말이에요. 키가 더 컸네, 막 이런 거. 우리, 맞아. 아, 그게 스트레스야? 너무 짜증났어. 그때마다 키가 커. 너는 안 큰 이보다 낫지 않아요? 아니야, 둘 다 스트레스야. 너는 나를 걸지 마세요. 작은 아빠가 용돈 더 많이 주지 않아? 그지? 용돈은 또 많이 주시는구나. 그럼 좀 용서할게요. 맞아. 어, 자상하고, 방귀가. 조카가 낫다. 재밌고, 그리고 잘 놀아주고. 대인배다. 오면 매일 거의 한 20만 원씩. 와, 진짜 맛있다. 20만 원씩이요? 와, 적은 아빠. 20만 원씩 줘요? 그리고... 만날 때마다 주죠, 20만 원씩. 정말? 그 이상으로 회를 얻어먹고 다니는 거 아니야? 애들은 요즘 아주 코로나 때문에 난리야. 힘들어. 애들은 난리야. 애들만 좋지 뭐.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가고. 여기 뭐? 아... 뭐 여기? 뭐 일할 건 없어? 아 여기서 알바하려고? 난 뭐 먹을 거 없어 그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. 아르바이트 하러 온 거야 지금. 아, 아 정말 여기서? 부모님이 계셨는데 아저씨가 아프셔가지고 병 간호하셔야 돼서 못 나오셔가지고 제가 혼자 하는 일이라 엄청 힘들었어요. 어우 일손이 필요하긴 하네. 할 게 뭐뭐 있어? 제일 중요한 게? 배달. 배달? 응, 요 가까운데 배달. 아, 배달은 뭐 내가 가면 되고 내가 오토바이 타면 되니까. 나머지는 배달비 안 들어가 좋네. 배달의 생명은 신속성이거든. 그렇지. 정확히 신속하게 빡 가가지고 딱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점심시간인데 배고프겠네. 뭐 맛있는 거 해줘? 아니 뭐 물어봐. 딱 밥 빼왔네 또. 그러네. 시간 맞춰서 간 거네. 어. 밥 먹으려고. 밥 떡칩니다. 우와. 우와. 한 마리. 우와. 어, 맛있네. 우와. 장난 아니다. 우와. 전문가네요. 아우 떠서 먹어 진짜 맛있네. 와, 야, 일어나, 일어나. 전형적인 눈 안 깔아? 네. 수조 앞에서 이제 뭐 하는 짓이야 이게? 눈 안 깔아? 어, 똑바로 쳐야 돼. 눈 안 깔아? 이거 뭐야 물고기라? 어. 아.
원장님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와, 큰일 났다. 어떡하냐. 수주 비겠네 또. 와. 어떡해. 우리 진영이야. 인사드려. 안녕하세요. 주소 줄 테니까 이쪽 애들하고 같이 이쪽으로 넘어와. 심심하잖아요. 우리 직원들도. 사실 시간이 좀 한가하잖아요. 그냥 놀면 뭐 할 거예요. 와서 일도 좀 돕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렀죠. 어떡해. 야, 그럼 저 이제 강화 한 마리로 안 되거든요. 안 되죠. 그럼요. 시작까지 다 비워야 될 것 같은데. 감사드립니다. 오늘이다, 오늘이야. 엄청 큰 거다. 맛있겠다. 어? 야. 오! 저게 맛있어, 나 저쪽 분이. 그죠? 와! 와! 혹시 얼마 치인가요, 이게? 12, 3만 원 정도? 12만 원 정도? 비싸다. 저 정도 에피타이저죠, 저. 네. 고주랭이야. 고주랭이야. 니네 고주랭이만 먹어. 어? 고추냉이만. 아, 얘는 안 먹어요. 운동 돼지 때문에. 오늘 굵게 먹어. 와. 우와. 어머머. 자각하구나요. 전 신설생선 좋아해서. 하필 또 도훈 원장 최애 생선이 신설생선이라고. 초밥으로만 40접시인데 접시 하나당 3개씩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120개 되신 거예요. 대단하시다. 대박. 이렇게 안 좋았어. 진짜 맛있다. 어떡해. 어떡해. 저 같은 장면이 아니에요. 다 다른 장면이에요. 뭘 뭐, 뭐야? 뭐예요? 종이 아니야? 밑에 까는 거. 밑에 깔려있는 거. 깔려있는 거. 진짜 맛있다. 와. 맛있겠다. 와. 야, 먹은 게 전복을 올려? 와. 힘 없이 들어가네. 놀랍죠. 왜냐면 많이 먹고 잘 먹는 사람들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난 꿀잼도 이게 맛있더라고요. 근데 난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. 정말요? 한 방금 드세요. 나 밥인 줄 알았어. 어머어머. 저거 맛있어요. 맛있어. 저거 맛있어요. 너무 맛있겠다. 정말 이 초도 식당 관리를 안 해요. 반대로 사진을 보셨어요. 근데 회는 초장 맛인데. 어떡해. 아, 초장 풀었어. 초장 풀었어. 타이밍이 좋아야 되는데. 여기 몰랐어. 숨기면 되는데. 빨리.
저때 먹어야 되는데. 아, 그래. 씹기 시작했을 때 먹어야 돼. 아, 붙었어. 아유, 아까워. 아유. 아. 아. 아, 아까워. 아. 약간 차라리 핸드폰 떨어뜨리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낫지 않나요? 그치. 어. 아, 진짜 한숨이. 너무 아까운 거예요, 진짜로. 아, 그래서 다시 쭉 먹을 수도 없고. 되게 멍청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빨리빨리. 빨리, 지금이야. 지금 너. 야, 너 밑에서 뭐 먼저 올려먹은 거야? 너무 진하게 먹었어. 네. 아이고. 일로와, 일로와. 귀여워. 누가 됐어? 그러면 안 돼. 아, 못 먹는 사람 왜 물은 거예요? 양념을 먹지 말란 소리야, 양념을. 일단은 단백질을 먹어야 되려면 닭가슴살을 먹잖아요. 네. 그 대신에 먹는 거예요. 그대로 먹죠. 아미노산이 풍부하니까. 왜 안 먹어? 질리지, 나. 하도 많이 먹어서. 똥이 훨씬 잘생겼다, 그제? 네. 저건 진심이다. 진심. 저인 놀란 두꺼비 같죠. 놀란 두꺼비. 뭐 하는 거야? 아, 모자랄까 봐 더 준비해서 놨다. 어... 와. 부부? 10분도 안 돼서 저 큰 접시를 다 비운 거예요? 역시 형이다. 튀김을 주시네. 뭐 해? 어? 튀김. 아, 튀김 주려고? 형님 머리 좋으시네. 튀김이 좀 배부르거든요. 그렇죠. 네. 튀김 옷으로 확 묻히기 때문에. 네. 이거 방금 튀긴가? 지금 튀겨갖고 나온 거야. 우와. 냄새 진짜 좋아요. 너무 예쁘다. 장갑 드릴까요? 아니. 식사 예절 또 나오겠네.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목이 불편했다는 의견. 맛있겠다. 양손. 아, 그 둘은 못 먹는 거예요? 튀김이. 성태랑 성수님은 못 먹는 거예요? 오, 안 뜨거워. 난 향수 드실 텐데. 또 뭐 하시나 봐요. 와. 해드밥. 해드밥 먹어야죠. 기본. 아, 양념 들어가서 못 먹잖아요. 사장님도 이렇게 드시나요? 네. 아줌마. 저렇게 먹어야 맛있어. 아닐 거야. 그럼. 이렇게 먹어야 맛있지. 자, 한 숟가락에, 어? 네. 병원도 고민이 있네. 그래도 되게 깔끔하게 드시네.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목이 불편했다는 의견. 한마디도 안 해. 이 음악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. 저 박제 가서 딱딱 먹잖아요.
맛있었는지. 저로서는 뭐 잘 먹어서 너무 좋았고요. 진짜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다 드세요. 기재 잘 먹지.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. 먹다 끝났어.